최근 일어난 무차별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무차별 범죄 대응에 대한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력범죄 대응관리 강화 방안과 CCTV 등의 범죄 예방 기반 시설 확충, 무차별 범죄 예방 특별 TF팀 가동 등의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